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자, 핸들링. 예, 핸들링을 어렵게 많이들 생각하죠. 그죠? 예, 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운전은 핸들 잘하고 브레이크 잘 쓰시면 운전 금방 늘어요. 근데 이제 핸들링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어려운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할게요. 너무 길어봐야 여러분들 답답하시니까요. 자, 핸들은 기본적으로 잡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핸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자, 핸들은 왼손이 9시, 그리고 오른손이 3시, 우리가 9시 15분이라고 해요. 요렇게 잡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10시 10분. 요렇게 두 포지션이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입니다. 자, 이제 두 포지션에서, 자, 우리가 손을 넣고 잡는 분들이 계시고, 손가락을 바깥으로 빼고 잡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턱걸이도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넣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턱걸이 할 때 보면 손가락을 넣는 거랑 손가락을 바깥으로 빼는 거랑은 분명히 힘 들어가는 차이가 틀립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핸들은 가볍게 잡는 게 좋은데 손가락을 습관적으로 넣는 분들은 핸들을 꽉 잡아요. 그래서 차가 똑바로 가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은, 자, 손가락을 바깥으로 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울퉁불퉁한 비포장기를 갈 때는 핸들을 꽉 잡아야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손가락을 넣으시고요. 우선 습관적으로 핸들을 가볍게 잡는 분들은 손가락을 바깥으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10시 10분, 9시 15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9시 15분을 잡아요. 근데 이 트럭 같은 걸 탈 때는 10시 10분을 잡습니다. 그게 편해요. 예, 그래서 핸들 포지션은 그렇게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핸들 돌리는 방법. 자, 뭐 많은 유튜브 분들이 많이 찍어서 올려서 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람마다 운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운전을 우리가 흔히 프리스타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교육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들을 돌리는 방법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 논크로스법입니다. 예, 우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자, 논크로스법은, 자, 우리 그 CF 중에 브라보콘 CF 아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죠? 그래서 12시에 만나는 거예요. 손이, 두 손이. 자, 밀어주고, 이 밀 때, 왼손은, 이 오른손은 밀 때, 왼손은 좌회전할 때 얘기입니다. 힘을 뺍니다. 그래서 밀어주고, 잡았습니다. 잡고, 당겨줍니다. 자,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밑에서 6시 방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6시. 자, 6시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쪽, 우회전입니다. 밀어주고, 왼쪽 손은 힘을 빼야 되겠죠?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잡고, 밀어 올려줍니다. 반대로. 자, 밀어주고, 잡아서 밀어 올려주고, 밀어주고, 밀어서 잡아 올려주고. 예. 자, 근데 논크로스법 같은 경우는 6시 방향보다는 12시 방향이 나아요. 네. 아셨죠? 그래서, 논크로스법은 이제 보통 이제 곡선이 완만한 좌회전할 때 많이 쓰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논크로스법은 거의 안 써요. 거의 크로스법 위주로 씁니다. 자, 그래서 논크로스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크로스법. 크로스법은 손이 교차한다고 해서 크로스법이에요. 손이 교차한다 해서.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면, 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밑에 손이 이렇게 좌측으로 좌회전할 때 밑에 손이 팔목이 꺾여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손을 계속 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느냐면 이 상태에서, 자, 돌아갑니다. 끊습니다. 자, 이 손이 9시로 갈 거예요. 9시로 가는 동안 이 손이 노는 게 아니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를 잡아줍니다. 자, 물론 이렇게 3시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차 파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핸들법도 아니고 또 많이 돌아가, 핸들이. 나는 핸들을 짧게 돌리고 싶은데 그럴 때 12시를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자, 이 손도 이제 꺾이잖아요. 못 돌려요. 그죠?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놔야죠. 놓고 얘가 또 밀어, 당겨줍니다. 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자,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가면 이렇게 있지 마시고, 빼서 다음 동작을 위해서 빼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핸들은 내가 다른 데를 보면서도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핸들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시선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리고 손을 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가락 넣게 되면은 돌리다 보면 이 손이 이런 데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나도 모르게 딱 닿으면 쳐다봐요. 시선이 뺏긴단 말이에요. 안 뺏기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데나 잡으려면 손가락을 바깥으로 빼시고, 그리고 보건력 쓰실 때도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보건력 쓰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은. 그래서 짧게 짧게. 자, 이 핸들을 쓰다가 보면 이런 분들 있죠? 돌리다가 이렇게 꺾이는 분. 자, 여기서 돌리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거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교차파지가 생기냐면 손을 안 끊으니까. 핸들은 잘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싱도 그렇고 드리블도 마찬가지, 축구 드리블도 짧게 짧게 끊어야 타 선수한테 공을 안 뺏겨요. 네, 복싱도 짧게 끊어치시는 게 좋아요. 손을 쭉 뻗으면 공격을 오히려 당하죠. 네, 스트레이트 같은 건 손을 쭉 뻗다 보면 잘못하면 훅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짧게 끊는 게 좋아요. 실타래도 짧게 끊어. 짧게. 짧게 끊는 게 좋아요. 짧게. 짧게. 짧게 끊으면 논크로스법을 안 써도 좌회전할 때 짧게 돌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논크로스법을 써가지고 이만큼을 돌려요. 그럼 이만큼 돌릴 것 같으면 그냥 요거로서 여기서 짧게 끊어주시면 이만큼 똑같죠. 그죠? 여기서, 자, 이거랑, 그죠? 여기서 이거랑 끊어버리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끊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크로스법, 가장 좋은 이상적인 핸들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손 핸들. 우리 한손 핸들 많이 보시죠? 이렇게. 요거 많이 보시죠? 요거. 그죠? 요거 한손 핸들. 자, 이걸 접시 닦기 핸들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접시 닦기 핸들법은 예,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주차할 때는 이거 써요. 주차할 때는 이거 편해요. 근데 주행 중에 쓰시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유턴을 합니다. 그죠? 유턴을 하는데 유턴을 보다가 사고가 딱 나면, 딱 사고가 나요. 나는 경우 있죠. 우리 유턴하다가 그러면 핸들 놓쳐버려요. 핸들 잡지를 못해요. 핸들 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접시 닦기 핸들법은 주차할 때만. 주차할 때만 쓰시고, 이게 습관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손 핸들 전혀 안 써요. 편한 건 알지만 안 써요. 위험을 제가 생각해봤기 때문에. 제가 2층 버스 탈 때, 내가 서울 올라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2층 버스를 타도 저는 2층에 안 올라갑니다. 생각을 해봐서 차가 전복되면 2층은 정말 위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한손 핸들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달릴 때 손을 이렇게 밑에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핸들 꺾어요? 못 꺾어요. 사고는 0.1초 만에 납니다. 0.1초 만에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돼요. 이러고 사고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방언전이거든요. 그래서 한손 핸들법을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핸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내가 늘 평상시에 방언전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언제든지 나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운전은 습관입니다. 아셨죠? 습관이기 때문에 조선으로 하는 거. 크로스법. 짧게 짧게. 핸들은 자꾸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건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핸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로 유지하고 차로 변경,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차로 유지. 예, 똑바로 가야, 그죠? 자야죠. 우회전도 하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차로 유지, 그 다음에 차로 변경. 차선 변경이라고 자꾸 하는데 차선 변경이 아니에요. 차로 변경입니다. 차로 변경. 예, 잘못된 말입니다. 차선은 변경이 아니라 차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